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국 청년상인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돈가스를 먹기 위해 강원도 정선군 아리랑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몰에 왔습니다. 청년몰은 청년들이 전통시장 안에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대회 우승 돈가스는 청년 한식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돈가스 레시피를 에드워드 군 셰프님께 전수받았대요. 거기에 정선의 특산품인 정선 곤드레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신선한 재료로 사장님만의 비법이 들어가면 완성이 됩니다. 야채와 곤드레가 들어간 돈가스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김치찜도 정말 특별한데 미쉐린 한식 셰프 유현수님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만들고 계시대요.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식은 정미소라는 빵집의 빵인데요, 정선군의 식재료로 건강한 쌀 디저트를 만든대요. 여기 보이는 빵들이 다 쌀로만 만든 거예요. 글루텐 프리,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쌀로 만든 마들렌과 도넛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까 요것도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심 돈가스 먼저. 와, 진짜 깔끔하다. 샐러드도 한번 먹을게요. 블루베리가 들어간 소스라고 해요. 오, 진짜 상큼하다. 소스도 찍어서. 돈가스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정선의 사과로 만든 소스래요. 근데 밸런스가 되게 잘 맞으면서 뭔가 마무리는 상콤한 그런 느낌까지 나네요. 자, 그러면 전국대회 우승한 곤드레 돈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요 안에 곤드레 보이세요? 곤드레? 미쳤다. 와, 이거 왜 1등인지 알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곤드레랑 돈가스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아니, 딱 한 입 가득 딱 베어물자마자 와, 그 곤드레 향이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또 이 고기도 같이 부드럽게 막 씹히면서 바삭바삭함이 느껴지니까 돈가스인데 막 엄청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잠깐만, 그럼 김치찜 한번 먹어볼게요. 이 김치찜도 유명 셰프님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순두부도 같이. 진짜 맛있다. 우와, 이거 딱 한 입 입에 넣자마자 그냥 그 식욕이 확 살아나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인데요? 고기도 엄청 듬뿍 들어가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그 유명 셰프분들의 레시피를 이렇게 전수받아서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돈가스 진짜 맛있거든요. 김치찜 너무 맛있는데요? 포장해 가고 싶다. 아, 맵지는 않아요. 그냥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인데 감칠맛이 폭발입니다. 폭발.
짠! 이번에는 빵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돈가스도 다 먹고 싶었지만 이 빵배를 또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조금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들렌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마들렌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쌀로 만들어서 그런가?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이 살아있어요. 야, 이거 쌀로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밀가루로 만든 줄 알겠는데? 요 마들렌 같은 경우에는 아라리 쌀빵이라고 해서 이런 패키지에 담아서 선물용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선에 들리신 분들은 여기 청아랑몰의 정매소에서 요 아라리 쌀빵 선물용으로 사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도너츠 먹어볼게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와, 일단 안에 크림이 약간 상콤한 블루베리 같은 딸기 비롯한 새콤한 크림들인데 이 빵이 진짜 폭신폭신하다. 어떻게 이게 쌀빵이지? 이거 도너츠 진짜 쌀로 만든 거 맞아요? 진짜 말 안 하면 절대 어떻게 이게 되지?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배가 불러서 요거는 조금 이따 먹기로 하고, 아까 제가 돈가스랑 김치찜 먹으면서 어떻게 유명 셰프분들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으면서 청년 한식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러 대표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까 돈가스랑 네. 김치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레시피를 다 네. 유명 셰프분들한테 전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아, 진짜요? 네, 네.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청년몰에서 핵점포 육성 지원 사업이 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유명 셰프들한테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우와, 되게 좋은. 그러면 혹시 청년몰에 입점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아, 제가 정선에 이제 귀촌한 다음에 창업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아시는 분이 청년몰에 이렇게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냐고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아, 그냥 귀촌하신 거예요? 네, 저 정선에 2년 전에 처음 와봤어요, 생애 처음. 아, 근데 어떻게 정선에 귀촌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선 그 레일바이크 네. 놀러 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선이? 네, 거기에 풍경이 정말 스위스 저리 가라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스위스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정선 여기 가시면 돼요, 네. 아, 꼭 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그 곤드레 보니까 그냥 곤드레가 아니라 안에 뭐 또 다른 게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아, 곤드레를 볶으면서 돼지고기 네. 민치를 같이 볶았어요. 아, 네. 그 돼지고기 민치구나. 네네네.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요리가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청년몰에 입점하셨잖아요. 네.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우선 여기 청년몰 취지 자체가 창업의 요람인 곳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양한 시도나 이런 경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게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청년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선에 있는 정성 청아람몰은 정성군청에 연락하면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청년몰을 한번 홍보해 주시죠. 사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초기에. 근데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임대료나 뭐 도약 지원이나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청년 창업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 인터뷰 영상에서 혹시 꼭 이것만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선에 직접 와가지고 요깃거리를 즐기는 대신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많이들 구입해 드세요. 요즘 네.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밀키트랑 제작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언제 나오나요?
올해 안에. 아 진짜요? 네. 나중에 나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진짜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꼭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도 내주시고 네. 맛있는 돈가스랑 김치찜도 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힐링했습니다. 아, 레일바이크만 타면 되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